확률 일단은요. 아수바. 오케이! 바꿨습니다. 이제 한다. 현질 안 했어. 이번 이벤트 현질 안 했습니다, 저. 이번 이벤트 현질 안 했어요. 자, 이걸로 쭉 다 뿔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진짜. 어, 큰일 났다! 와. 어, 재무하는 사람들 흰머리가 일찍 났다. 아, 그래요? 내가 이게 방송을. 아, 끝났어. 와. 정치는 다 관심이 있어야 30번. 자, 30번 이제 뽑아봅시다, 여러분. 30번. 과연 나올 것인가? 자, 갑니다. 30번. 자, 문양만 나와라. 문양 한두 개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한두 개 정도만. 그냥 하나, 그냥 하나만. 오? 아이, 얘는 강아지로 쓰라리겠네. 아부에로? 아, 야게로 아니에요. 아부에로 아니에요? 어, 우리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험치. 경험치. 오코차 안 나올, 오카차는 전혀 절대 안 나올 거고. 경험치. 저번부터 경험치만 겁나 나오네, 진짜. 경험치 열심히 써야겠네. 어, 문양 하나만 나와, 하나만. 딱 하나만 나와, 진짜. 저거 긴장이 되네요. 하나만. 문양 하나만, 제발. 30번이니까 한 번 나올 뿐 하잖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정도는? 사람 모둠이라는 게. 싸네. 싸네, 너네, 싸네. 아니,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싸네가 아니에요. 어, 꽃이 안 나오고. 그래도 저번보다 저번에 훈련 나온 것보다는 계속 그래 선수는 조금씩 나온다. 선수보다는 선수. 다른 것보다 선수가 나. 다른 것보다는 선수가 낫긴 한데 선수가 경험치가 비싸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경험치 겁나 주네 진짜. 많은 많은 경험치 썼습니다. 아이 진짜 필요도 없는. 일반 부스트. 문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문양 아직까지 한 번 안 나왔어요, 지금. 집에 한 번만.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생각은 욕심. 아이, 뭐야. 파란 색깔 부스트는 또. 이제 20번 나왔어요, 지금. 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눌러버려요. 그래요. 우는 여자친구가 좋기 때문에. 아, 빠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보기 때문에 누르세요. 계속 그냥, 그거 거기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문양 한 번만 나와라, 문양 한 번만. 야, 문양 한 번만 나와라, 진짜로. 30번이나 했는데. 왔냐마. 왔냐마. 선수 진짜 많이 난다, 갑자기. 포차한테는 기대하라고요. 경험치. 경험치. 제발. 문양 한 번만 나와라, 문양 한 번만. 문양 가져! 이랬는데 문양 안 나오면 어떡해? 내 손을 탓할 것이야? 아니야. 원래 안 나온 것이. 딴 사람들은 벌써, 내 번 벌써 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노키자님 벌써 세 번이나 나왔대, 벌써. 우와, 아, 너무 대박이다. 부러워 죽겠어, 진짜. 이제 반 했다, 반. 절반 했는데, 아직까지 실패예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 무서워. 그러니까요. 코인. 제발 한 번만 나와라. 문양 한 가자, 번만. 제발. 자, 문양. 문양 하나만. 문양 하나만. 제르미뉴. 옛날 잘했네, 제고. 지금 공격 스킬 없는데, 아, 진짜. 제발, 문양 하나만. 와, 너무 안 나온다, 진짜. 저도 진짜, 피모에 한해서는 정말 운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진짜. 저는 진짜로. 이거 내가 볼 때 국민 모코치 될 것 같은데, 이거. 왔냐마 세 개 또 세 번. 왔냐마 필요도 없는데 지금. 왔냐마. 열 번. 아 제발. 어. 우리 빠꿍군. 왔냐마. 어. 어 제발. 필요 없는 거는 나오지 마라 제발. 문양.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문양 한 번만 나와 문양. 안 나오겠는데? 미리. 와 이거 30번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째? 아 수분. 이거 수분은 차라리 그 레전드 수분 괜찮은데 이거 이 수분은 필요도 없어 희귀 수분은. 아 진짜 경험치 그만 나와라.
아, 그래도 그나마 여자들이 무슨 그나마 그래도 쓸모는 있으니까. 다섯 번 나왔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다. 아이, 쪼알라가지고 까고 있는데 안 나오겠다. 쪼알라도 저번지 않게 똥손이거든요. 쪼알라는 근데 위닝에서는 진짜 심하게 똥손인데. 아니, 내 거에선 잘 나와. 아픈 거는 잘 안 나오지만, 내 건 잘 나와. 그래, 30번인데 하나만 주자, 솔직히. 하나만 줘라, 하나만. 아, 진짜 너무 안 나오네, 진짜. 말이 되냐, 이게? 아, 말해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아, 한 번이다. 와. 마지막 라스트 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닝의 10초의 길을 받아서. 안 나온다. 와. 확률은 아수가? 오케이! 밴디 나왔다! 좋았어, 밴디! 오케이! 밴디 나왔다! 오케이! 밴디. 자, 깡 스텝 보여드릴게요, 세부상. 돼야 이제 일단 안 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이빙 125, 133, 핸들링 123, 킥, 뭐 킥은 별로 중요하고 반응도 131,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키 197. 대회랑 한번 스태프들 비교해주세요. 보면은 일단 다이빙, 위치 선정 다 높죠? 대야가 더 높은 거는 반사신경 하나, 그렇죠? 반사신경, 민첩성은 뭐 크게 안 중요하니까 반사신경 하나 높고 그리고 키 차이가 많이 나요. 몇인가요? 193. 많이 차이가 나네요. 193이죠? 아까 걔는 197이었는데 키 차이가 나죠. 이거는 195가 넘어가면은 이제 신급으로 갑자기 이제 능력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퍼틀랜드가 체감이 좋았던 이유도 키가 대회보다 커서 그래. 공격 한 번도 못한 거 맞아요? 네. 과연 막나! 오! 이야, 바깥하네. 막나요! 올리고! 오! 이야!